뭐 달려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주문진 버스 종합터미널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갈 포인트는 주문진 항이 아닙니다. 네,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걸어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동해 볼 건데요. 네, 어디 갈 건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를 얼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택시를 타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소돌항 아들바위공원이라고 써져 있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옆에는 멋지구리한 카페도 하나 있고 저기 앞에 보이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지랭이도 팔더라고요. 아무튼 아 얼른 빨리 방파제 위로 기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이제이요. 네 먼저 낚시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일로 제주에 계신 어떤 분에게 사과의 말을 영상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중에 우리 영빈님 빠른 케어를 바라면서 오늘도 맛깔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것은 강릉 주문진에 있는 소돌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처음 와보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오기 전에 소돌항에 대해 사전 조사를 조금 했는데요. 원래는 우함진항이라고 불렸었는데 2008년에 소돌항이라고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1억 5천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높게 솟은 멋지구리한 아주 멋지구리한 기암괴석들이 유명한 곳이고요. 또 만지면은 아들 낳는 바위가 있다던데 예,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여자도 없어서 만질 일이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해안 산책로와 전망대가 잘 만들어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문진의 명소 중에 명소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네, 도대체 여기에서 물고기가 뭐가 잘 잡히고 또 고기가 잘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건 지금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이 정지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한테 생겼어요. 지금 던진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까딱도 안 하네요. 이런 씨. 엄마야, 오늘도 꽝치면은 영상 창피해서 못 올리는데 에, 구멍치기라도 해볼게요. 아이, 젠장할. 아이, 시댕. 여기 지금 작은 방파제 군형이랑 군형은 다 쑤셔봤는데 에, 꼼짝도 안 해요. 아이, 조금의 입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아우, 더워, 씨. 아우, 개 뜨거워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지금 입질도 없고 여기서 계속 하다가는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 잡게 생겼어요. 예, 저기 보이시는 빨간 등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는 이게 아들바위인가 봐요. 아, 별로 뭐 특이하게 생긴 건 없네요. 저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장해. 예,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아까 뭐 1만 5천 년 전? 예, 그때 올라왔던 기암 바위가 있는 곳인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막상 와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근데 사진 찍기는 좋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입구가 소돌 해안 일주 산책로라고 돼 있는데 일로 올라가면 저쪽 바닷길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만 예,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가파르고 힘들어 보여요. 예,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스탱.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기 큰 방에 올라오니까 외항 쪽으로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테트라가 요 딱으로 생겼어요. 이 높이도 높아서 내려갈 수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넓어요, 또.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예, 네, 그냥 빨리 다른 포인트로 옮길까요? 아이, 큰일 났네. 아이, 스탱. 고기를 잡아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던지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기암괴석에 있는 해상공원, 예, 사진에서는 엄청 멋지구리하게 보였었는데 막상 와보면은 별거는 없어요. 예, 전부 사진빨입니다. 사진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진에서는 엄청 멋진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죠. 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연인이나 가족끼리 들러서 사진 찍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바람 1도 없고요. 파도도 장판이고, 예, 하늘도 시퍼런 게, 날씨는 아주 때깔이 좋은데, 예, 고기만 없네요, 지금. 예, 그래도 아주 기분 최고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오, 바다 때깔 죽이죠? 엄마야, 입질 왔어요. 엄청 큰 입질 왔어요. 어떡하죠? 아, 진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 거두면 100% 걸릴 것 같은데? 아, 젠장아, 씨. 거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입질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지렁이만 확 당겨서 쳐먹고 도망갔나봐요. 다행입니다. 오, 대박이죠? 예, 테트라 안 걸리고 올렸습니다. 아, 대단한 스킬입니다. 아, 제가 봐도 멋지구리 하네요. 여기! 잔잔바리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까딱까딱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잡아도 테트라 때문에 올리지를 못해요. 예,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밑에 있는 주문진항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없는 낚시 채널, 사람 잡는 방송, 소도랑에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조금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그레이 새끼아가 대왕 문어를 잡았던 문진문진 주문진에 나와 있습니다. 낚시는 역시 주문진이죠. 커피는 맥심, 낚시는 주문진. 네, 암튼 오늘 우리 그레이 새끼아의 피맺힌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늘 5개짜리 묶음추에다가 우리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서 던져놨는데요. 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용무가 있으신 분이나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굴욕스러울 때가 있나. 지금 낚시고 나발이고 그늘로 도망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개뜨겁습니다. 타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 예, 이렇게 더우면 이제 낮에는 낚시 못할 것 같아요. 계속 힘들게 입만 나불대고 아가미 구경은 한탱이도 못하고 아유 죽겠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건너편 방파제에 있는 데서 낚시하면 아주 끼깔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저기 검은 타이어 보이시죠? 저기 배가 접안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가고 싶어요. 저기 가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심심한데 퀴즈 하나 내볼까요? 주로 남자한테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 거는 길이가 길기도 짧기도 하고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요. 뛰면은 달랑달랑거리고 세게 당기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네. 그거 생각하는 분은 머리에 음란마귀가 있는 거예요. 으아, 저지. 예, 정답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아이, 미치겠네. 오케이, 오케이. 살짝 입질이 있죠? 톡톡톡. 으쌰. 뭐 있나?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젠장아. 에이씨. 에, 양태예요, 양태. 이 망할 놈의 양태 새끼. 에휴. 야! 아무래도 외향 쪽은 나갈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지만 내향 쪽에서 양태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서해나 동해나 죽어라고 안 나오네요. 에,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멀리 못 가겠어요. 멀리 갔다가 꽝 칠까봐. 아이, 젠장. 오늘 근데 정말 이상한데요?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입질 입질 입질. 아, 엄청 컸는데? 땡겨볼까요? 진짜 이렇게 휘었거든요? 어, 왜 다시 근데 입질이 없지? 낚싯대 살짝 들어보니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오!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크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주도록 할게요. 뭐 달려있어요. 으쌰!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잡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 한 뺨 넘어요. 한 25? 2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 대단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꾸 제일 위에 바늘을 무네요. 자, 요 놈은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갖고 가서 맛있게 쪄먹도록 할게요. 오늘 소도랑하고 주문진항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아, 고생 더럽게 한 것 치고는 별로 소득이 없네요. 그리고 이젠 낮에 너무 더워갖고 낚시를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야낙을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